중국 진천의 깊은 산속 고즈넉한 한옥에서 비서를 즐기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마음을 적시는 옛 노래에 이열치열로 뜨거운 차까지 곁들이는 이분. 하하, 제대로 신선놀음 중이시네요. 운치 있는 집만큼이나 어딘지 비범해 보이는 주인장. 이 한옥의 진정한 멋을 느끼는 순간은 따로 있다고 하죠. 그 여름에는 그 낙수 소리 같은 게 특히 처마 밑에 물 떨어지는 소리가 웬만한 음악보다 좋죠. 근데 저는 그때는 음악 오디오를 틀지 않고 빗소리 듣죠. 야, 시원한 빗소리. 상상만으로도 한여름 더위가 가시는 것 같네요. 어디 멀리 떠날 필요도 없이 숲속에 자리한 한옥에서 즐기는 비서. 네, 참 부럽습니다. 진동이. 여보세요. 단체로 오세요. 오, 알겠습니다. 아내의 호출을 받기 무섭게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시는데 이 집에 안채가 따로 있나 봐요. 음악을 듣던 한옥에서 몇 발자국을 떼면 나타나는 안채. 어머나, 여기는 콘크리트 건물 아닌가요? 작은 한옥 옆에 생각지도 못한 콘크리트 건물이 나란히 마주하고 있네요. 이분이 바로 안채에서 남편을 호출한 주인공이시군요. 예사롭지 않은 집에 사는 부부, 과연 어떤 분들이실까요? 저는 서양화가 손부남입니다. 저는 현직에서 뛰고 있는 간호사 오선자입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여기는 제 직장이면서 제 뭐 살림하고 또 제 놀이터죠. 항상 꿈을 꿨죠. 나는 나중에 작업장 짓을 때 이런 걸 짓겠다라는 메모를 획득했고 콘크리트 건물을 보고 들어왔지만 그 모퉁이에 작은 한옥이 하나 있다는 게 그 어떤 반전 같은 게 있어서 그런 재미를 좀 한번 좀 찾고자 이렇게 목조와 콘크리트 구조물로 다 이렇게 한번 건축을 하게 됐습니다. 쉽게 상상하기 힘든 한옥과 콘크리트 건물의 동거. 이 파격적인 집에는 또 어떤 숨겨진 사연이 있을까요? 여기도 이렇게 멋있게 조성을 해놨네. 이렇게 막... 예술인 마을이라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작업장 이런 게 있어갖고 네. 집들이 큰 것 같아요. 집들도 다 예술적으로 구성하네. 멋진데요, 동네가 아주. 와우, 오늘은 거풀룩까지 입고 나타나시는 두 분. 본격적인 이제 본격적인 오르막이 시작되네요. 이 산에다 그러니까 동네를 만든 거네요, 그죠? 예술인들이 모여 사는 마을 꼭대기에 자리한 집. 등산 끝에 찾으셨네요. 나 개인 줄 알았는데. 사자인데 사자. 사자상인데? 사자가 집을 지키고 있어. 아 근데 나무 아니에요 저거? 나무예요 나무. 돌사자가 아니에요? 나무로 만든 사자. 나 나무로 만든 사자는 처음 본 것 같은데. 되게 리얼하게 잘 만들었다. 털하고 이빨하고. 아니 개인적으로 착각할 것 같아요. 사람들이. 아니 집에 근데 들어오는데 초입부터 예사롭지 않은데 사자도 있고 문석도 있고. 아이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유 반갑습니다. 이거 한번 인사. 요즘은 이렇게 인사해야 돼. 아 집이 너무 멋있어서. 아유. 네. 아 초입부터 거기 나무 사자가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아 네네 개 집에 있는 네. 나무 사자. 아 저희는 강아지가 좀 작은 강아지인가 했는데. 네네. 제가 어디 거리에 보니까 누가 버렸더라고요. 그래서 저 좀. 네 저거 한 10년째 키우고 있습니다. 아 사라진 않고요. 네네네. 않고. 뭐 불평도 없습니다. 네네. 네. 집도 잘 지키고. 네네. 왜 되게 건물 짓고 북어리 걸어놓지 않습니까? 네. 저는 장난 삼아서 건물에다가 북어, 아주 북어를 어디 있어요? 여기 이 자리에다가 여기가 북어 머리하고 아 이게 북어가 있구나. 예, 예, 예. 이게 북어. 아 진짜 살아있는 진짜 북어 이렇게 말린 거. 말린 북어. 네네네. 그러니까 원래 이제 북어라는 게 그 우리
절에도 목어 걸어놓는 게 물고기는 잘 때도 눈을 뜨고 잔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항상 깨어있으라. 네. 그다음에 집을 눈 뜨고 있으니까 누가 지켜준다. 약간 그런 의미인가 봐요. 그래가지고 네. 북어를 걸어놓는다 그러더라고요. 문에다가. 네. 근데 여기 사자도 있고 북어도 있어가지고 여기는 뭐 삿된 기운은 전혀 못 전혀 들어오지. 원천 차단을 하셨네. 이중으로. 아니 근데 이 느낌이요. 네. 콘크리트 느낌이 사실 어떻게 보면 되게 거친 콘크리트잖아요. 맞습니다. 네. 저는 어떻게 보면 구조물적으로 네. 만들려고 그랬었어요. 처음부터 의도가 그랬어요. 네네. 아. 그 여기는 그러면은 이 지하가 있나요? 여기 창이? 아, 지금 1층입니다. 아 1층이에요. 네, 네. 1층인데 이쪽이 서쪽입니다. 이게 서쪽이라. 예, 예. 이쪽이 서쪽이에요. 햇빛 들어오는 걸 막을 겸. 아 그래서 여기 이렇게 창이 네네. 없군요. 그리고 이거는 바람만 다닐 수 있도록. 바람만 다닐 수 있고. 향기만은 야. 아 여기도 또 무슨 조각품이 또 콘크리트 건물에는 작업실과 주거 공간이 있다는데요. 약 100평 규모의 건물 옆에 작은 한옥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아니 이 안에 들어오니까 또 완전 달라요. 여기는 선생님 아까 그 콘크리트로 된 건물이 있었는데 이 안에 들어오니까 또 한옥이 있네요. 집을 짓을 때 제일 먼저 이 8평짜리 한옥을 졌습니다. 아 먼저 이거부터 네. 네. 근데 사실 지금 이 나무를 다 심어놓은 상태에서 네. 저걸 졌거든요. 아, 그래서 이제 8평을 짓는데 사실 제가 40대 때 그 남양주시에서 네. 철거되는 절을 한 채 사다 모아놓았던 목재가 있었어요. 작업실이 있는 집을 꿈꿔온 그는 20여 년 전에 철거된 절의 부지를 통째로 사들였다는데요. 이곳에 터를 잡고 가장 먼저 지은 곳도 바로 한옥이랍니다. 해체된 절의 부재를 다양한 자재들과 섞어 재조립해 완전히 새로운 집이 탄생한 것이랍니다. 그러면은 여기 선생님 살림 공간하고 작 공간 다 있다고 하셨는데 저거는 용도가 뭔가요? 사랑채입니다. 사랑채는. 네, 네. 사랑채군요, 진짜 네. 진정한 사랑채. 한번 안으로 들어가서 공개하실게요. 네. 네. 과연 어느 집부터 구경하게 될까요? 아, 작업실 겸 안채인 콘크리트 건물로 먼저 향하는군요. 아, 여기가 현관이구나. 예. 현관이 널찍하네요. 문이 뭐 이거, 야, 문이 예사롭지 않은데. 이 문도 진짜 이것도 중국에서 예. 가져오신 건가요? 아, 예. 자, 와, 이게 민국 시대 거랍니다. 아, 국경과 시대를 초월한 문을 지나면 이상하고 신기한 세상에 초대된 것만 같습니다. 층고가 무려 6m나 되는 초대형 공간이 바로 손부남 씨의 작업실이자 놀이터랍니다. 이게 원래는 거대한 하나의 이제 그 공간인데 복층을 거셨잖아요. 네. 이쪽은 되게 재밌는 게 이 구조는 어디 절에서 아까 밖에 있던 그 사랑채 절에서 같은 네, 절에서 온 건가요? 네, 네. 아. 콘크리트 건물에 어울릴 것 같지 않은 폐기된 절의 부재들. 이런 신선함이 늘 영감을 주곤 한다지요. 이 콘크리트는 그 핀 그대로 남아있네요. 저희 거푸집을 고정했던 네. 핀이잖아요. 맞습니다. 보통은 이제 제거하죠. 거푸집을 제거할 때. 네. 저 왜 남겨요? 저 사실 저걸 건물 외벽까지 전체를 남기려고 그랬었어요. 근데 제가 외장 목수분한테 말씀을 미처 못 드렸고 어디 갔다 온 사이에 다 뜯으신 거예요. 실내만 막 뜯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벽만 남겨라. 이 벽만 남겨달라고 계속 했죠. 계속 남겨라. 네. 그래갖고 거기에 이제 선생님의 뭔가 네. 또 수집품들이 콘크리트 벽면을 채운 오브제들은 아내와 함께 고물상 데이트를 하며 수집한 물건들이라네요. 세월을 버티고 이긴 어떤 사물들은 뭔가 에너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건 누군가에게 애정을 받았기 때문에 살아남았겠죠. 거긴 뭔가 에너지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대부분의 시간을 여기서 보내야 되니까 네. 놀이터가 지루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네. 이제 그러니까 이제 다양한 시각을 좀 갖게 하려고 했죠. 네. 아니 근데 네. 여기 계신 분은 또 누구시죠? 공자님이세요. 아, 네. 아니, 공자님이세요? 네. 아. 근데 위에 모자 쓰신 거 특이하죠? 아, 그러네요. 모자가 벗겨보세요. 모자는 요즘 모자인데? 이거 아, 커플도. 네. 커플 홀더. 네, 홀더예요. 이거. 네. 아, 근데 너무, 너무 자연스러워 가지고. 자연스럽죠? 너무 네. 어울리시네요. 아하, 정말 찰떡궁합이네요. 아니, 어느 것보다 쓰신 게 낫네. 공자님도 지금 살아계셨으면 커피 좋아하실 거예요. 네, 그러셨을 것 같네요. 선생님 보면서 계속 느끼는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를 이렇게 보면은 여기다 컵을 놓는 거 용도밖에 생각을 못 하잖아요. 그다음에 버리죠. 그다음에 이제 버리죠. 네. 선생님이 이거를 보고 모자로 본다는 거. 그러니까 이게 뭐 예술가의 시각인 거죠. 그러니까 선생님 지금 밖에 있는 사물이나 여기에 있는 모든 사물들이 다 그런 것 같아요. 자유로운 예술가의 시각은 이 건물에도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미로 같은 계단을 따라 내려가면은 반지하 같지만은 알고 보면 반지하가 아닌 특별한 공간이 나옵니다. 개인 전시장입니다. 여기 선생님 작업인 건가요? 네. 이게? 아, 이런 작업을 하시는군요, 선생님이. 네. 원시 미술에 관심이 많아서 원시성. 손부남 씨는 암과 칼을 연상케 하는 작품 세계로 주목받는 화가인데요. 주로 새와 인간, 여러 동식물이 자연에서 공존하는 것을 주제로 삼고 있답니다. 아까 사실 우리가 처음에 집에 들어올 때 봤던 벽이 요 벽인 것 같은데?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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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쪽 벽. 네. 밖에서 볼 때 창문이 있었거든요. 아, 요거네요? 네, 네. 아. 네. 이게 밑에 겁니다. 이게 네. 환기창에 숨어 있었네요. 이게 환기가 되게끔. 아, 그렇구나. 이게. 네. 빛은 차단하되 작품에서 나는 화공약품 냄새를 빼기 위한 회심의 설계였다지요. 그런데 아까 밖에서 봤을 때는 갤러리가 지상처럼 보였는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이죠? 안에서 반지하처럼 느껴지는 이유는 작업실의 지형을 높게 만들어 다채롭게 공간을 구성했기 때문이랍니다. 그런데 꼭 4차원의 세계로 안내할 것 같은 이 문의 정체는 또 뭘까요? 그래서 절로다가 바람이 나가게끔. 네, 네. 아, 이게 바람이 나가는 문이구나. 저기 저 문이. 네, 한번 열어볼까요? 예. 네. 아. 벽으로 막힌 공간에 맞바람이 불 수 있도록 달아놓은 이름하여 바람문이랍니다. 그럼 이제 작업장이 보이는 거죠. 네. 네. 이렇게 구멍 크기를 좀 다르게 하면은 유속이 생긴다 그러더라고요. 아, 네. 그다음에 이제 기압차가 생겨가지고 네. 그럼 저 속에서 이렇게 바람이 많이 잘 다닐 것 같아요. 네. 이거 정도만 해도 여기는 충분히 다 그 환기가 될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네. 근데 아니 보통은 그러면 저기에 이렇게 사람들이 올라락 내리락 하는 계단을 논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선생님은 저렇게 창문처럼 문을 달아놨는데 뭐 주변에 무슨 반응은 없었나요? 사실 저거 목수분께서 계단을 만들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얘기를 안 했는데 알아서 하지 마시라고 저는 바람만 다닐 거라고 능동적인. 그래서 선생님이 한 말씀 하셨을 것 같아요. 아, 왜 저... 계단을 안 넣지? 아니 바람의 문이라 이렇게 해서 바람이 가서 나간다고 하니까 바람의 문이라는 그 말이 시적인 지적 같잖아요. 그 주로 언어에 이렇게 좀 그렇게 목소리에 반해서 제가 그랬다고 했잖아요. 잘 만나신 거예요. 보통은 그러면 무슨 택도없는 소리 하냐고. 넌 택도없는 소리 하지 마. 당신은 왜 맨날 그런 소리만 하냐고. 맞아요. 보통 그런 데서 정말 잘 만나신 거예요. 네, 이해를 많이 해줬죠. 네. 근데 그 예술 그림을 한다는 게 되게 멋있었어요. 저희가 이제 연애할 때 이제 제가 이제 응급실 간호사로 있는데 전화를 해요. 그러면 그 전화 속에 들려오는 목소리가 되게 좋았었어요. 그래서 그 목소리에 되게 많이 반했어요. 풋풋한 미대생과 간호사로 만나 부부의 연을 맺은 두 사람. 아내의 적극적인 지지 속에 작품 활동을 하며 39년째 금슬 좋은 부부로 살아가고 있다지요. 어느덧 충북을 대표하는 중견 작가가 되었지만 여전히 새로운 창작 활동에 열정을 불태우고 있는 손바백. 아니 그런데 진짜 불을 들고 뭐라고 계신 건가요? 구조와 입체를 한번 동시에 한번 표현해 보려고 스티로폼을 작업하고 있습니다. 스티로폼이라는 이 재료가 열에 굉장히 약하거든요. 빨리 드로잉을 하고 이 수분이 날아가기 전에 가급적 열을 가하면 그 물기에 의해서 적절하게 녹는 거죠. 야, 작품을 만드는 과정도 그 결과물도 정말 독창적이네요. 그가 자주 그리는 자유로운 새처럼 늘 자유로운 사고를 갈망하는 예술가. 세상 만물이 캔버스요, 작품의 소재가 된답니다. 그에게 영감을 불러일으키는 놀이터이자 삶의 터전인 이곳. 한옥 사랑채로 가볼까요?
아, 여기 또 한옥이 한 채 있으니까 진짜 운치가 있다. 출입을 주로 하는 네, 게 아니라고. 이렇게 들어와서 이렇게 들어가요. 이쪽으로 가는 게 요새 편하더라고요. 이게 넓고. 예. 몇 걸음 만에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 펼쳐집니다. 네. 지붕면이 경사를 지어 책을 반쯤 펴놓은 듯한 맞대 지붕의 아름다움이 돋보이는 한옥. 그런데 이국적인 인상을 주는 이유는 뭘까요? 그 옛날 한옥을 지어놓은 거를 선생님이 새로 해석을 해서 네. 좀 많이 편집을 하셨어요. 아, 그렇죠. 변형이 많이 된 한옥. 예. 중국의 오래된 문을 비롯해 시간의 세례를 받은 폐자재들로 지은 현대식 한옥이랍니다. 단풍나무 수형도 너무 예뻐요. 단풍나무를 심고 난 뒤에 집을 안 치는 거를 네. 생각을 했죠. 네. 이 숲길하고 연결이 돼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이 조경을 뭐 여기서 즐길 수가 있고. 근데 선생님은 이 양쪽 사면에 있는 마당들을 이 집하고 조화가 잘 되게 배치를 잘 해놓으셨어요. 예술가의 상상력이 더해지고 폐자재들의 숨결을 불어넣어 만든 21세기형 한옥. 단, 자연의 경치를 빌려 감상하는 선조들의 지혜만큼은 그대로 살렸답니다. 삼면에 모두 창과 문을 달고 각각의 액자에 철마다 다른 풍경이 담길 수 있게 했다는데요. 집을 짓는 것보다 먼저 시작한 게 바로 나무를 심는 것이었다죠. 계절의 변화를 나무의 그 변화에서 느끼는 걸 보려고 창을 그렇게 만들었죠. 아, 이거는 봄의 정원이고 얘는 가을의 정원이고 얘는 여름의 정원이네요. 아, 봄의 정원에서부터 단풍이 운치를 더하는 가을 정원, 눈꽃 피어난 겨울 정원까지 감상할 수 있는 집. 초록빛으로 물든 여름 정원 감상 빼놓을 수 없겠죠? 아 좋다. 사랑채를 찾은 귀한 손님들께 음악과 차를 대접하시는데요. 이번엔 단체로 신선놀음 즐기시네 그래. 더위를 잊고 망중한에 빠져보는 시간. 한옥이 주는 가장 큰 선물일 겁니다. 오늘 이곳에서 한옥과 콘크리트 건물의 동거, 소장님들은 어떻게 보셨어요? 이분은 굉장히 극단적으로 콘크리트로 박스를 하나 짓고 한옥 이렇게 두 채를 지었는데 그 조화가 안 될 것 같은 그런 구성인데 딱 와서 보면은 그 조화가 너무 잘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집을 지을 때 나무부터 심었어요. 나무부터 심고 자연의 자리를 먼저 잡아놓은 다음에 거기에 건축이 들어간 거예요. 조화롭게 되는 것은 결국은 아름다운 자연이 자리를 먼저 잡고 그다음에 인간이 들어와가지고 인간의 자리를 잡으니까 서로 그거에 대해서 서로 이제 뭐 긴장감이 없는 거죠. 그 사람 간에도 너무 치밀해도 쉽게 틀어지고 너무 멀면 안 친해지고 그러잖아요. 근데 건축과 자연이나 건축과 건축과의 거리도 그런 것 같아요. 가령 이 집 같은 경우에 이 한옥하고 저 콘크리트 박스 건물하고 거리가 되게 적당해요. 그래서 콘크리트 건물에 우리 저 메인 작업실에 갔을 때는 이 한옥이 잘 안 보여서 그 건물만 있는 줄 알았는데 또 한옥에 와서 보니까 그 콘크리트 건물은 또 배경이 되어주거든요. 그냥 콘크리트 그 자체니까 그냥 바위처럼 보이고 여기 한옥은 그냥 나무 속에 묻혀 숲에 묻혀져 있는 그런 건축이 된 것 같아서 너무 편안했어요. 아직 의문이 풀리지 않은 공간이 있는데요. 작업장 한쪽에 바로 이곳으로 통하는 신비로운 문이 있습니다. 무림고수가 살 것만 같은 이 방에서 비장하게 출근 준비를 하는 손부남 화백. 중학교하고 고등학교 때 검도 선수를 생활했는데 그 검도 호면을 쓸 때 항상 이 면수건을 쓰거든요. 좀 뭔가를 이렇게 머리에 쓴다는 것 자체가 몸에 긴장감 같은 것도 주는 것 같아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가 한층 아래 작업실로 향하는 사이 맞은편 방에서는 주말을 맞아 아내가 여유를 즐기는 중입니다. 눈부신 햇살이 내려지는 이 공간은 선자 씨가 가장 좋아하는 곳이라죠. 보시다시피 이게 감나무인데 하얀 감들이 열리고 그럼 새들이 와가지고
정말 그 익은 감들을 잘 골라서 먹는 모습이 너무 예뻐요. 그래서 그냥 사계절을 그냥 이 공간이 저한테 주는 행복이 많은 것 같아요. 계절의 변화도 있고 자연의 변화도 있고 저 인생도 이젠 60이 넘었으니까 물 흐르듯이 이렇게 조용히 살고 바라보면서 내 시간을 이제 갖고 싶은 거예요. 이 조그마한 그녀의 안식처는 취임실 뒤편 베란다에 마련되어 있는데요. 재미난 점은요, 주방과 거실 사이에 두고 떨어진 반대편에 남편의 공간이 있다는 사실이죠. 결혼 생활 첫 번부터 지금까지 뭐 우리 자자하고 같이 잔 적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왜 이러냐면 지금 이제 제 방과 남편 방이 떨어져 있잖아요. 근데 둘이 그 생활 패턴이 다른 거예요. 남편은 늦게까지 작업하고 또 제 일도 밤에 컴퓨터 작업도 해야 되고 뭐 이런저런 일들이 있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 같은 경우는 참 좋은 것 같아요. 남편은 이 공간을 좋아해요? 네. 처음에는 굉장히 무서워했죠. 너무 크니까 규모가 밤에 제가 없을 때 혼자 들어올 때 굉장히 무섭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농담삼아 나는 네가 더 무서워 뭐 그런 얘기도 하고 그랬죠. 근데 지금은 많이 적응이 돼서 네 재밌게 보내고 있습니다. 아니 이제 같이 살다 보니까 저도 좋아지는 거예요. 닮아가는 것 같아요. 결혼 39년 차의 금슬 좋은 부부. 그 비결은 냉정과 열정 사이를 오가는 적당한 거리두기에 있었다지요. 각자의 시간을 충실히 보낸 뒤 부부가 접선하는 장소는 작업실 한편의 보조 주방이랍니다. 이제 열정의 시간이 찾아오겠죠. 어떻게 소스는 맛있어요? 좋은데. 제가 보니까 야채에다가 싸 먹으면 훨씬 더 맛있어요. 그건 각자의 취향입니다. 알겠습니다. 꼭 이렇게 지적을 하셔. 안 해도 될 걸. 아우, 실온처럼 불타오르시네. 틀에 얽매이지 않은 자유로운 공간에서 재미나게 나이 들어가는 두 분 모습. 꼭 영화 속 세트장에서 펼쳐지는 한 장면처럼 아주 아름답습니다. 나다운 건물은 과연 뭘까? 그렇게 했을 때 아마 이런 공간이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시대에 맞는 어떤 누군가의 집을 져서 야 그때 당시 저런 재미난 집도 진 사람이 있대. 그래서 저는 아침마다 밥 먹을 때마다 식구한테 얘기해. 나는 오늘 너무 행복하다. 그래서 이럴 수가 있냐. 어떻게 내가 전생에 어떻게 살길래. 그러고 보니 파격적으로만 보였던 이 집은 위트와 유머가 넘치는 두 분을 참 많이 닮았네요. 여러분은 지금 나를 닮은 편안한 집에서 살고 계신가요?